자, 비스 첫 번째 출연자가 또 있습니다. 송지인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돌변녀답게 직업도 여러 번 돌변하셨다고요? 아, 네. 작가가 되려고 작가님들 밑에서 자료 조사하고 이런 심부름 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제 PD님한테 따지러 갔다가 그 추정을 해보면 어때? 갑자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여러 명이 모여서 키우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송지인 씨가 원래는 뭐 세자빈이라든가 왕비 역할이라든가 네. 아주 순수하고 착한 역할을 쭉 해오시다가 이번에 불륜녀로 돌변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욕 좀 많이 먹고 계시다고. 네, 이렇게 DM 같은 걸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보내요? 짧게 욕만 와요. 어머! 아, 짧게. 뭐 이렇게 I hate you.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신 거겠죠. 뭐 이입을 해서 봐주신 거니까 뭐 욕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한국 분들은 어떻게 직접 얼굴 보고는 네. 나쁜 말 안 하시잖아요. 그 식당 같은 데서 보면. 아, 눈빛으로! 네, 눈으로! 눈으로 그러네. 아, 제가 진짜 나쁜, 동네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 그럼.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거. 봤다는 거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송지인 씨가 결사곡에서 이태곤 씨 마음을 빼앗은 비법이 특이합니다. 뭐예요? 사과 ASMR이라면서요? 첫 만남에서 제가 사과를 소리 안 내고 먹어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막 쩝쩝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사과를 깨물어서 먹는 어떤 조용함? 조용하고 뭔가 청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교양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과를 소리 없이 막 소리 안 내고 먹으면 잇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해요? 연습을 석 달 정도? 네? 석 달 정도? 네? 소리 안 내고 먹는 거 속달이요? 이 작품 캐스팅 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사과를 소리 내지 말고 먹도록 연습을 해라. 어머! 아니 근데 이거를 세 달 연습하면 소리 안 내고 먹어줘요? 제가 해봤는데 네. 이 이빨이 몽창 뽑지 않느나 힘들어. 이 이빨이 몽창 뽑지 않느나 힘들어. 잠깐만, 송지인 씨, 이를 뽑은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소리를 후반에서 죽인 게 맞아요. 그치. 하나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아. 제가 뭐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안 되냐 뭐 다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 또 그냥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준비한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사과 먹는 소리를 내었는가? 아. 네. 가장 낮은 데시벨로 사과를 드신 분에게 푸짐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어, 1등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지인 씨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야, 근데 이거 석 달을 연습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한번 올라가요. 얘기해서, 올라가네.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할게요. 뭐야, 소리가 너무 크잖아. 잠깐, 소리 너무 큰데? 81까지 올라갔어. 아까 69였거든요? 그래? 소리가 너무 안 났어요. 어, 아까 진짜 안 났어요. 69.8! 맛있다. 우와. 진짜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는데요? 맛있어요. 윤지 한번 가보시죠. 야, 이게 하려면 되는구나.
66? 진짜요? 66. 젤라죠, 젤라죠. 젤라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맛있네요. 사과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입과 이게 사과가 붙어야 돼. 떨어지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최대한 이렇게 입과 이게 사과가 붙어야 돼. 떨어지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백 나오겠어요. 저기요, 백 나오겠다고요. 바가랑 98, 100, 저기요. 98. 김숙 씨, 뭐 이런 얘기 뭐 하지 마. 김숙 씨, 그 사과 먹는 옆모습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맛있죠? 98. 야. 야, 이거 어렵다. 와, 50대가 나왔어. 와. 51.5로 서신의 1등! 와. 대단하다. 상품 있습니다.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좋겠다. 이 사과 맛있어요. 어유, 맛있네. 우리 성진이 씨는 악플 때문에 돌변한 적이 있어요? 처음 이렇게 악플을 받아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자꾸 달리니까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화나지, 사실. 저도 성격이 약간 집착이 좀 심한 편이라 최근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극중 28살이라는데 어딜 봐서 28? 딱 38처럼 보이는구만. 이렇게 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8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인 아니시게 댓글을 정답 이렇게 달고 싶은 거예요. 그 달면 너무 근데 옹졸한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배우 이미도 씨랑 청우희 씨, 박지현 씨 이렇게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정답이라고 달면 어때? 이러니까 너무 재밌다고 빨리 달아보래요. 이미도 씨가 됐죠? 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미도 씨인데요. 이미도 씨가 약간 그런 게지. 아니 그러면 송지희 씨 포함해서 청우희 씨, 이미도 씨 중에는 가장 돌변한 여자는? 이미도 언니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도 언니는 평소에 뭐 혼자 책 읽고 조용히 이렇게. 원래 남자나세요? 네. 굉장히 소녀소녀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뭐 역할 때문에 고민이 있고 도움을 청하면 일단 언니는 무조건 물구나무부터 시작을 해요. 물구나무가? 네? 몸을 좀 대기라 상관없이? 몸을 되게 잘 써. 그러니까 몸을 좀 써봐 이러면서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고 막 덤블링하고 제비 막 이렇게 도는 거부터 하고. 아니 무슨 역할을 물어봤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했던 역할은 거의 착한 역할이잖아요. 궁상 처연 뭐 이렇게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근데 덤블링을 시킨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가 뭔가 불안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거의 모든 상담에 기본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시작하는데. 아 근데 이미도 씨는 참 저도 그분 SNS 보거든요. 네. 물구나무 쓰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때 저 예능 같이 했는데 첫 만남에 덤블링하고 들어오더라고. 그쵸, 그쵸. 보면 덤블링하고 잘 쓰시고 예능이네요. 끼도 넘치시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내력이었네. 자, 김윤진 씨도 최근에 종영한 마인. 저 마인은 진짜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잘 됐잖아요. 진짜 연기 너무 좋은 연기 보여주셨는데 악녀에 나 이제 불륜녀였어요. 연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는 역할들은 아니었어서. 근데 예전에 황후의 품격 했을 때도 제가 장나라 선배님 괴롭히는 악역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악역 겸 불륜녀였는데. 근데 약간 좀 귀여운 불륜녀였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덜 미움받고 불륜녀인데도 불구하고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막내였어서 성경 모임 언니들이 다 예뻐라 예뻐라 해주셔서 오히려 좀 더 쉽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 근데 진짜 그 난 네 명 나올 때가 제일 재밌었거든. 아, 진짜요? 네, 그 씬만 난 진짜 몰아서 보고 막 그랬거든. 너무 재밌어요, 그 대화가. 근데 지금 우리 송재인 씨랑 마인 그리고 결사곡에서 약간 그 싸우고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머리 쥐어뜯기고 아니면 내가 뜯거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잘하는 비법이 있어요?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거 어떡하지? 한 번도 머리 뜯어본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제가 딱 뜯기니까 저도 사실 자동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아 서로 잘 뜯었구나. 그러니까 머리 안 아팠어요? 끝나고? 두피랑? 머리는 괜찮았는데 그 김혜아 선배님이 그 손톱 붙이고 계셨었는데 한번 뜯을 때마다 그 손톱이 다 머릿속에 박힌 채로 끝나가지고 두피가 아프죠? 야. 그게 그걸 다 다시 떼서 붙이시고 하느라 여기 머리에 손톱이 박혀서요? 네, 그 가짜 손톱 붙는구나. 네, 여기 근데 그 촬영장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얼마나 뜯었어? 손톱이 다 붙어있어. 그러니까 저희 되게 열심히 이걸 리얼로 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뜯기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이번에 제대로 뜯겼죠. 김보현 아이고 선생님 안 봐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김보현 선생님은 약간 요령 있으실 것 그쵸? 같은데. 워낙 있죠? 선배님이시고 수십 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살살 잡을 테니까 대신 너가 몸을 좀 많이 써라 하고 그래.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왜 개업집 풍선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본인은 손만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래. 제가 막 요령 요령 그게 요령이구나. 아, 그러면 여기는 뜯어봤고 여기는 뜯김을 당해봤으니까 두 분 머리 뜯는 시범 한번 봅시다. 그래. 합을 안 맞춰도 배우들은 이게 바로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이게 백날 얘기해봤자 한 번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면에 김지 씨가 대사 준비됐죠? 하이 큐. 네가 어떻게 네 발로 와? 얻어 맞으려고 왔지? 맞으려고 왔지? 아 뭐야 손도 안 댔는데 손도 안 댔는데 뭐야 손도 안 아 잘한다 나 마리오까지 했어 아 이렇게 가더라고 찌 끼는 순간 벌써 이제 그때는 제가 선배님 손을 또 팔목을 잡고 이제 아 그렇지 잡아야지 아 김숙 씨 예? 그때 그 전수 받은 것 좀 보여드려요. 아니, 김숙 씨 사실 그때 우리 정말 악역 연기에 정말 몇십 년을 해오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히 김청 선생님한테 이 머리 뜯는 거 사사를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전문이시죠? 네. 네. 우리 김청 선생님한테 제가 사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거 좀 알려줘요. 아 이것도 요령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합이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법 이름이 뭐죠? 저 비법이 이제 외노 작전이라고. 외노요? 외노. 예. 왼오 왼오 앞뒤 앞뒤 이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예. 왼,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시범을 잠깐. 자. 그리고 이제 아프면 안 돼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두피 마사지를 한다. 머리 끝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 밑에 여기를 딱 눌러준다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볼륨을 약간 세워주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넣어주면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더 세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아프기만 해요. 아 그러네. 아프죠. 아 그러네. 여기 깊게 넣어줘. 아 달라.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깊게 왼도, 넣어야 돼. 앞뒤 앞뒤. 깊게 넣어야 돼요. 뭐? 아니 우리 아들을 넘봐? 내가 뭐 어때서요? 내가 뭐 어때서 이게 미쳤나 야 이게 미쳤나 야 야 정말 어따 대고 진짜 진짜 얘 좀 막 잘하죠 잘하죠 아파요 시원하죠 진짜로 혈액순환 쫙 하나도 안 아파 피가 너무 시원하죠 저 뭐 머리 아프신 분 계세요 맞아요 엄청 시원합니다 이게 미쳤나 야 미쳤나 시원하잖아. 다음 분 이게 미쳤나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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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잘한다. 어떻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선생님.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마사지 들어가니까. 아니 확실히 사사라 잘 받았네. 아, 저 김청 라인이기 때문에 네. 어디 뭐 배우실 분들은 저한테 배워가세요. 네. 나중에 드라마 앞에. 하실 때 꼭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맨몸이 흉기인 분이 계시다고 어? 하는데. 맨몸이 흉기요? 맨몸이 흉기라면 맨몸이 킥복싱 흉기? 킥복싱 하고 이런 분이 계신 건가요? 킥복싱? 수십개 웃고 계십니다. 아, 진씨? 저 킥복싱이요? 저 고백하는데 저도 3개월 병. 아, 3개월이요? 3개월. 그리고 사실 아까 신혜 씨가 복싱 3년 했다고 해서 네. 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저도 사실 검도보다 복싱을 3년 했으니까 네.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네. 제가 그 김보현 선생님을 이제 상상해서 주주의 팬은 이제 상상을 하거든요. 복수하려고. 네. 결사곡 때문에 배우신 거예요? 네네. 이 작품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라. 3개월? 3개월. 네. 아, 그럼 또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내년에 볼게요. 내년에 볼게요. 정말. 네. 예. 기본만 보여주시려고. 그냥 자세만, 느낌만 살짝 봐도 안 되거든요. 보시고. 오수기 카메라 빼고. 보시고. 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뭐. 머리가. 아, 저희 내년에 볼게요. 예, 내년에. 서신 씨,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3년 했으니까. 3년 했잖아. 카메라 보시고. 야, 스티브 달라. 이걸 했어야 됐네. 자, 그럼 이제 여배우 둘이서 스파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배우 둘이서. 1라운드 할게요, 1라운드. 약간 스텝만 그리고 위에 상반신 위주로만 해주시면은. 네. 네. 근데 옷도 너무 잘 어울려. 흑백이야. 진짜. 흑과백.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쌀. 사막이 좀. 잠깐만 이거 쌀머리 아니야? 쌀머리. 잡아. 보리, 보리.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지가 기대가 되네. 진짜 아니, 1년 뒤에 꼭 두 분 예, 부를 예, 거예요. 저희가. 진짜 진짜 꼭 나오셔야 돼요. 1년 뒤에. 따가지고 예, 예. 약속. 네. 이 키워드 어마어마합니다. 결혼 발표! 결혼 발표면은 우리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 누구세요? 둘 결혼 발표를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셨죠? 네, 했죠. 아니, 여기 씨. 발표를 하셨구나. 아니면, 뭐야? 서신혜 씨? 아니, 여기 씨. 발표를 하셨구나. 아니면, 뭐야? 서신혜 씨? 우와! 대박! 반전! 반전! 뭐야, 뭐야? 반전, 완전 반전. 아니면, 진신 씨? 저 결혼했어요. 예? 예? 에이. 진신 씨? 저 결혼했어요. 예? 예? 에이. 뭔 말이야? 누가 결혼했다는 거야? 뭔 말이야? 누가 결혼했다는 거야? 예? 예? 지금 다들 분위기가 뭐야 약간 뭐야 분위기. 아니 윤지 씨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결혼을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사실 처음이긴 해요. 근데 사실 아무도 네. 안 물어봤죠? 네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당연히 네. 결혼 먼저 나 결혼했어? 와 이러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혼 언제 하신 거예요? 이제 1년 반 정도? 아 얼마 안 됐네요. 네네네 기사로 나가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제발 기사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했고 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면 결사곡 네. 그 스태프들과 가족들은 다 알아요? 다 모르셨다가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커피차를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팀 전체? 아, 네 그래서 아미 시어머니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머 만천하에 알리시거든요.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아미 언니 결혼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시를 빼주랬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그렇게 공개가 됐죠. 어머 근데 오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안 한 줄 당연히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안 네. 물어봤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남편분은 약간 조금 서운해하셨겠다. 좋을 때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아닌 척해요? 그럴 때는 또 본인도 약간 모르는 척. 잘 모르는 척. 잘하셨네 네. 지금. 이태곤 씨인데? 이태곤 씨가 누군지 알겠다. 알겠다. 진 씨. 진 씨인데? 네. 이상형이에요? 아니, 이상형이에요? 아니, 아니네요. 아니네요. 해보니까. 제가 만난 최고의 파트너. 나의 최고 연기 파트너. 죽어도 이상형은 아니고 그냥 파트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발 같이 오빠가 굉장히 멋있고. 네. 박주미 씨랑 이태곤 연기 보면서 질투를 느낀 적이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요? 아, 이거 위험한 건데. 네. 아니, 저는 시즌1 때는 제가 이제 불륜이 밝혀지기 전이었으니까 오로지 딱 이태곤 씨만 네. 보고 촬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오빠랑 많이 좀 친해지고 촬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봤더니 네. 박주미 언니랑은 그 부부의 모습이 너무 다정하고 스킨십도 우리가 하는 연기랑 그 부부의 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차원이 다른 다정함? 저 그러니까 뭔가 충격받았어요. 저 그러니까 뭔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과몰입을 했나 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랑 바람이면서. 완전 진짜 몰입하셨네. 너무 몰입했네. 네, 그래서 좀 사실 서운한 마음도 들고.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완벽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 다 빠져나왔어요? 저희 촬영도 지금도 저러면 큰일이죠. 네. 아, 그거는 큰일이지. 네. 자, 다음 거 뜯어볼게요. 세 번째 남자는 누굴지? 어머나, 성광씨. 성광씨는 지금 누구야? 누구의 가구야? 성광씨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인데 누구세요? 윤지씨? 이것도 전가 봐요. 어머, 어머, 어? 성진 씨예요? 아유, 남자 욕심 있네. 아유, 욕심 있는 분이었네. 그럼 좀 전에 이태곤 씨는 또 뭐가 됩니까? 아니, 너무, 오빠 너무 최고죠. 예. 이태곤, 짱! 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저희가 어른의 사랑을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젊은이들의 이 풋풋함이란. 아, 그래서 이상형? 현재. 현재 이상형. 아, 갈아탔네요. 자, 이태곤 빠져나오고 성광씨로. 그렇네. 기회가 된다면 성광씨가 하는 드라마에 나오고 싶어요? 옆에 있는 나무 역할이라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너무 그 정도예요? 좋은.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만약에 성광씨랑 드라마를 한다면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욕심 한번 부려보자. 맞아. 아니야. 감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왜요? 에이, 한번 얘기나 해봐요. 누나 하면 안 돼요? 누나 하고 싶어요? 누나. 왜냐면 집에서 그럼 같이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홍강 씨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제작진들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송강 씨가 출연하는 어떤 영화,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네. 나무, 행인, 뭐 다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같은 신이어야 돼요, 그죠? 네. 같은 신. 아, 그 괴물, 그 좀비들도 괜찮습니다. 분장 당한 누군지 모르는데? 그 송강 씨가 저를 잡는 걸 수 다른 사람이 잡으면 안 돼요? 예, 송강 씨가 저를 잡는 좀비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주인공인데 네. 송강 씨랑 안 붙어, 씬이. 근데 진짜 괴물 분장 다 해야 돼. 누군지도 몰라? 한신 지나가는데 송강 씨랑 붙어. 어떤 걸로 가시겠습니까? 송강 씨랑 주인공! 그럼 그게 맞지. 주인공 봐야지. 한마디만 또 카메라 보고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이태곤 오빠 너무 보고 싶습니다. 늦었어요. 완전 늦었어요. 네. 몸무게가 문제인 여자라는 키워드인데 여기서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 얘긴가요? 제가 체지방률 재면 경도 비만이 나오거든요. 에? 지금 날씬하신데? 아니, 제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지금 32%? 30% 넘어요? 네, 30%가 넘어요.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니 되게 말랐는데. 네. 근데 제가 여기만 괜찮아요. 아,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잘 제가 정말 잘 숨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나 밑에는 다. 그래서 이런 네. 망언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망언. 몸무게 때문에 배우 일에 지장이 있다. 에?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저한테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좀 노출이 있게 되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품 목욕 씬이 이 드라마하면서 처음 찍어봤는데 처음에 대본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그치. 좀 망신이다. 개망신이다. 막 그랬는데 막상 찍고 화면을 보니까 요만큼 나오니까 날씬한 부분만 나오네. 여기 자신 있잖아, 여기는. 정말 저한테 최고의 씬이 나와요.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게 나와가지고 밑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모니터를 본 이후부터는 이 씬만 맨날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뒤로 한 두 번을 더 했는데 그 씬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와, 우리 지인 씨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과거 남편과 아주 크게 의견 충돌을 한 적이 있다고요. 아, 네. 그 사실은 첫 데이트를 고깃집에서 했는데 그때 고기를 한 8인분 먹었나 봐요. 혼자?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먹 둘이서 한 8인분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쯤 되면 다 먹고 또 자리도 옮기고 분위기 좋게 차를 마시려고 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불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불을 뺄 수가 있어? 제가 왜요?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불을 왜 빼? 아 대식가시구나. 불 그래서 와. 그 뒤로 금기어가 불 빼주세요. 어머. 먹으려면 진짜 벨트 풀고 먹으면 어느 정도 먹어요? 인분에 꼭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고기를 다 먹고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장찌개, 뭐 볶음밥, 라면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먹어봐야 돼요. 우와. 먹어봤다고요? 네. 야 이분 찐이다. 이분 찐이야. 대박이다. 와. 아 지금 이제 방송계 가짜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있죠. 네, 네, 네. 카메라 있을 때만 먹고 먹는 분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네. 아 이분 찐이네요. 아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약간 먹방이나 이런 거 할 생각이 좀 있어요? 그 좀 해보고 싶어요. 먹방 같은 거. 어 되게 또 의외네. 소리 안 내고 먹기. 괜찮잖아. 소리 안 내고 엄청 많이 먹고. 컨셉 있는데요? 네. 괜찮네. 네. 한번 해보고 개인 방송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돌변녀 네 분, 세월을 돌아서 다시 갖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쯤일지. 저는 20대 때로. 어? 20대 때 왜요? 아, 아까 작가 하던 시절이요? 네, 뭐 그때 20대 초반 왜요? 그때 돌아가 보고 싶어요. 이유는요?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아, 별건 아니고 개인적인 얘긴데. 어떡해. 왜? 20대 초반에 왜요? 왜? 20대 초반에 왜요? 지금 엄마가 네.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 알지? 엄마가 계실 대로? 계실 대로 아이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드리고 싶고 맞아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엄마가 안 아프고 오래오래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아우 나 왜 이래. 아니, 우리 어머니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 아니, 엄마 얘기하면 다 울어. 아니 우리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적어도 이제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잘 됐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쉬움이 많아. 왜냐면 지금 너무 잘 됐는데 그때는 네, 약간 반항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가끔 촬영 끝나고 집에 오면 아 나도 엄마가 지금 있으면 고생했어. 우리 딸 얘기해 줄 텐데 하고 그게 좀 네. 어머님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아유, 네.